그러면 시장 좀 상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사실 생각보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장 초반,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미리 뭐 괜찮아진 건가 아니면 좋은 소식이 더 나온 건가요? 그냥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거죠. 기술주만, 아까 삼성전자만, 예. 그걸 가지고 굳이 의미 있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거죠. 떨어지지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단 괜찮으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그나마 견조한 모습. 그러게요. 1% 빠지면 보통 때 같으면 어머머머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럴 텐데. 아니, 심지어 7%로 딱 빠지는 거 보니까 그거보단 낫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요인, 이게 장중에 중국 정부 자체가 무역 협상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낙폭을 더 확대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중국 정부 자체가 협상단이 들어올 거다. 이번 주에 협상에 임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여기서 반등을 줄수 있었어요. 상승, 심하게 얘기하면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장 끝나자마자 갑자기 라이트하이저가 또 한마디 하죠. 8일날, 9일날 협상을 하는데, 10일날 관세부과 할 거야. 이 관세부과 하는 문제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만약에 관세를 발효를 해버리면,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은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 발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발효를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8%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 와버리는 거죠, 실적에서. 2분기 이상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게 중국도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 그거는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부진, 이게 상승으로 가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여파가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서 낙폭을 확대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3%였죠, GDP 성장률이. 그러면 QOQ로 보면 2분기에는, 이게 6월달, 7월달에 발표되는 2분기 그 GDP 성장률은 최소 1%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처럼 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한1% 이상의 성장이 전환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1170원대죠. 1170원대고 1150원 평균 정도로 보면, 그 정도로 봤을 경우에 1150원 정도면 작년도 2분기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1100원 미만이었어요. 1080원, 7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60원 정도 위에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3분기에 기업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이걸 달리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낙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상 그쵸, 문제가 좀 있고 실적 추정치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하향 진행되면서 시장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중국 쪽.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저께 봤잖아요. 이렇게 뭐몇 프로씩 막 급등락을 하는.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선택적 지지율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별 소용이 없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런데 향후에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좀 약간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변화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계속 발표를 했었지만, 이게 향후에 가면 결국은 온건한 비둘기적인 통화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으로,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중국 증시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의 또 급등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하루하루 뭐한 1, 2%씩 급등했다 급등했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 빠져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도 동반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방이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위로 갈수록 계속 또 차익 매물 나올 것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10일 날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뭐 라이트하이저가 뭐 장인애들이 어쩌저쩌해서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 1%밖에 안 빠졌는데 중국이 3%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런 식의. 아니, 국민학생도 아니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예전에 그 북한하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미사일이 더 커, 뭐 이런 거. 네. 너네 두 개 쓰면 세 개 쓸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거시기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세 발효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침에 확 빠져서 1%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심천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거의 보합 근처, 마이너스 근처까지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고점 대비 2% 빠진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각각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미국은 실적 때문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다. 그다음에 그 중국은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의 흐름 속에서 테마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오늘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식료품, 네. 의약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은 다 상한가예요. 근데 다른 쪽이 다 빠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빠지고 나서 그러게요. 실적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는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었는데 그 또 흐름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1분기 실적 워낙 안 좋아서 못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또 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